의뢰인의 행복만 생각합니다. 법률 문제로 고민에 빠지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도와드리는 소송 가이드입니다. 금전적인 이득을 위하여 혹은 여행 자금이나 비상금 등을 모으기 위한 목적이나 친목 등을 위하여 개모임을 만드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누구나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볼 수 있었던 것이 개모임인 만큼 개주의 잠적 등으로 인해 여러 분쟁이 생겨 소송이나 형사고소가 이루어지는 일 또한 흔합니다. 개모임의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번호계와 낙찰계입니다. 번호계는 정해진 순번에 따라 갯돈을 받는 방식입니다. 앞순번을 받으면 빨리 목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자 수입은 포기해야 합니다. 뒤순번으로 갈수록 많은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지만 개가 깨질 경우엔 돈을 못 받을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제일 앞순번은 대출 뒤순번일수록 적금의 성격인 셈입니다. 낙찰계는 경매 방식입니다. 매달 일정 금액씩 갯돈을 모은 뒤 가장 낮은 금액을 받겠다는 사람이 먼저 갯돈을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앞순번은 목돈을 먼저 타가는 대신 일종의 이자를 치르게 되고 나중에 타갈수록 위험을 떠안는 대신 많은 이자 수입을 얻게 됩니다. 문제는 이런 개모임의 돈 흐름이 개주 한 명에 의해 좌지우지되다 보니 상당한 피해를 볼 위험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개주가 나쁜 마음을 품으면 언제든지 개모임이 파탄을 맞아 개원들이 큰 금전적 손실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개모임은 보통 개주가 첫 순번으로 갯돈을 타고 개를 깨는 경우, 개주가 모인 갯돈을 마음대로 쓰는 경우, 돈 받을 차례가 된 개원의 순번을 개주와 공모한 다른 개원에게 넘기도록 꼬드긴 뒤 해당 개원의 갯돈을 결국 떼먹는 경우,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갯돈 돌려막기를 하는 경우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 개주를 상대로 어떤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개주가 처음부터 갯돈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면 사기 혐의로, 이유 없이 개원에게 갯돈을 주지 않은 것으로 입증된다면 배임 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갯돈을 돌려받기 위한 개근 반환 소송도 낼 수 있습니다. 그럼 갯돈 사기를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한 이야기지만 신중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개에 가입하기에 앞서 개주의 신뢰도, 재정 상태, 그리고 납부 방식, 투자 여부 등 운영 방식부터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기술이 발전한 만큼 계좌 입출금 내역이 회원 모두에게 공개되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해 투명성을 높일 필요도 있습니다. 개주가 여러 개의 개 모임을 운영하는 경우 매달 내는 갯돈 금액이 너무 큰 경우엔 참여 자체를 자제해야 합니다. 갯돈 돌려막기나 횡령 등 개주의 일탈이 벌어질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각 개의 형태나 개의 재산, 개주의 상태, 불법성 등에 따라 해결을 위한 법률적 접근 방법이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근반환 청구소송 등을 계획할 시점에서부터 전문가와 함께 개모임 자체의 법률적 성질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전문가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소송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그 해결책에 관하여 근거 법령 및 관련 법령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소송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변호사 무료 상담 신청을 누르시고 더 많은 정보를 보고 싶으시다면 소송 가이드 카페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꼭 승소할게요.